저는 과금을 15만 원 했습니다. 아마 15만 원 맞을 거야. 이거 이제 변신 패키지 11만 원에다가 33,000원이면 얼마야? 143,000원이죠? 143,000원. 이거 한번 해가지고 이게 괜찮은 게 뭐냐면 확정적으로 이제 요걸 준단 말이야. 희귀 등급 인형 카드. 그리고 희귀 등급 변신을 줘요. 거기다가 뽑기 11회. 이게 가격이 33,000원이거든? 11회 뽑기가. 22,000원에 희귀를 주는데 희귀가 나올 확률이 겁내 낮습니다. 이거 뽑기 보시면은 확률이 겁내 낮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확률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퍼센트씩 이거 누르면은 희귀 나올 확률 0.55%. 되게 낮아서 0.5%라서 전략판이 지금 5%인데 10분의 1이죠. 10분의 1. 가격은 한 4~5배 할 텐데 아무튼 이렇게 엄청난 기회비용. 근데 이거를 확정적으로 희귀를 준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저의 운을 알기 때문에 요거 2개 딱 사고 요거까지 사게 됐습니다. 이번 리니지 W가 좀 웃긴 게막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카드 뽑기밖에 없어. 과금해야 될 게. 다른 거뭐 이거 마일리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뭐 아이템을 준다든지 뭐이 천장을 치면은 영웅 뽑기 하나 준다든지 막 별의 이상한 패키지가 막 있던 게 이제 지금껏 리니지 M과 리니지 2M이었을 텐데 없어. 아예 뽑기만 있어. 너무 심플해요. 그냥 그 다이아 사는 거랑 뽑기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이제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건 뭐 리니지로 치면은 별거 없죠. 이건 이제 계정 그 슬롯을 늘려주는 거고 이건 좀뭐 고과금 러드들한테 필요한 거고 뭐 이런 거이 정도? 이 정도밖에 없어갖고 되게 혜자라고 해야 되나? 전좀 좋아요. 단순해서 좋아. 아무튼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시면은 리니지 W 이 새끼들 정신 못 차렸다. NC 욕 겁나 하고 막 그러던데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이해는 하면서도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무지성으로 까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네. 저도 확실히 NC 게임 제가 뭐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리넴을 했었거든요. 리니지 M2를 했었거든요. 리넴 2, 린2엠을 했거든요. 린2엠을 했었는데 한 3개월 정도에다가 300만 원 지르고 그렇게 해도 답이 없더라고. 난 약한데 다른 사람들은 계속 진짜 돈을 계속 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막 돈이 많냐 그것도 아니고 대출받아서 하는 사람도 많아. 그 도박에 빠져가지고 지금 리니지가 게임을 잘 만들든 못 만들었든 간에 욕을 먹는 건 어쩔 수 없다 봐요. 그런데 좀 무지성으로 까는 거 아닌가? 유튜버들도 영상을 보다 보니까 난좀 내가 해보니까 재밌고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해요. 일단은 하루밖에 안 됐어요. 제가 한지이 서버가 어제 저녁 6시인가 나왔거든요. 6시에 나왔는데 이 서버를 이제 접속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찍먹 해보려고 그냥 한번 해볼까 싶어가지고 그냥 봐봤죠? 찍먹 해보려고 했는데, 나름 재밌어서 그냥 이렇게 자동사냥 해놓으면서 그냥 키우려고. 방송도 하루에 1시간씩 정도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런 부분이 좋았어요. 패키지가 막 자질구레한 게 없다라는 게 저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일단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 NC가 조금 정신을 차리려고 하는 건 아닌가, 아니면 정신 차린 척을 하려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생각이 좀 저는 들어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뭐, 그런 얘기도 또 있죠, 근데. 리니지가 뭐, 옛날 리니지랑 똑같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지금 광고하는 것도 봐도, 이 리니지의 어떤 그 클래식함을 그냥 가져왔다. 그런 거를 이제 광고를 하잖아요. 막 기타 치면서, 24년 전에 나와 만난다. 막 이런 이제 광고를 하잖아. 그 클래식함. 근데 그 클래식함을 다들 좋아해요. 리니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클래식함에 어떤 향수에 있고 그런 걸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리니지를 그대로 내냐? 그건 또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이제 이 모바일 세상 아니겠습니까? PC보다 모바일 세상인데. 다만 우리가 PC로 많이 하긴 해, 게임을. 암튼 그래서 이 모바일에 최적화되면서도 조금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온 게이 리니지 W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제 린2엠을 했었는데, 그때 너무 진짜 혀를 찰 정도로, 정말 이 NC는, 미쳤구나 싶을 정도였는데, 예. 제가 막,
어디 광고 받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NC 측에 뭐 받은 거 없어요. 일단 그래서 또 유튜버들이 자주 얘기하는 게뭐 이런 게 있어.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뭐 일반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쌀먹 힘들다. 그러니까 일반 유저들이 이제 뭐 다이아 벌이 이런 게 힘들다. 그런 걸 해야지 거래소에서 다이아를 구해가지고 아이템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이거 안 되겠다. 게임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일단 아직 모르죠. 일단은 진짜 제가 게임 시작한 지딱 하루가 딱 됐어요. 만 하루가 됐어요. 24시간 됐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몰라.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몰라요. 얘네가 이벤트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지금 나온 이 어떤 사실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잘될수 있다 봐요. 무과금 유저나 소과금 유저도 충분히 할수 있다 봐요. 거래소 이용해가지고 지금 것도 리니지류의 게임들이 거래소를 이용해서 잘 성장을 해왔었고 사람들이 그에 대표적으로 되는 게 이제 컬렉션이었죠. 컬렉션을 통해서 성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아이템을 이제 절앱 구간에 아이템을 팔아서 그런 게안 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이 시장은 이제 수요와 공급이잖아? 수요와 공급인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이 시장은 있어요. 컬렉션 시장도 있고, 분명히. 각인, 비각인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팔수 있단 말이야. 소과금 유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올려가지고 자기가 강화를 해서 할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가장 큰이 장점은 요거라 봅니다. 이 리니지 W는 다른 리니지들과는 다르게 이 아이템을 안 팔잖아 상점에서. 상점에서 아이템을 그러니까 다이아로 직접 돈으로 그냥 발라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무조건 여기 몬스터한테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몬스터가 주는 걸로 얻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걸로 사냥을 해가지고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누구나 이 확률에는 평등하잖아. 여기에도 보시면 제가 이제 켈베로스를 위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 켈베로스 같은 경우에도 이 팟템을 떨군단 말이야. 제가 필요한 이제 템을 떨구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여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상당히 또 좋은 것 같아요. 절품 이렇게 명궁의 장갑 이런 희귀템이 이제 리니지에서는 좀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게 가격이 정말 또좀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그냥 그 자질구레한 아이템들 가지고 컬렉션 재료로 쓸 수도 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더라도 이런 아이템 판매가 좀더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좀더 시간이 지나면. 확실히 희귀 아이템은 아직 그, 풀린 게 적을 테니까, 지금 아직 거래소에서 그렇게 활발하진 않겠지만, 조금만 지나면 이 희귀 아이템들이 아주 비싸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것도 뭐 컬렉션 재료가 싸다. 이건 그런데 다른 데서 좀 그걸 찾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뭐 지금도 겨우 딱 2일차이고 컬렉션에 들어가는 이 강화 주문서가 되게 또 비싸니까. 아데나도 비싸고. 또 여기에 쓸 정신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 돈을 이렇게 쓸 바에 다른 데 써가지고 일단 좀 강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이제 여기에 이제 눈이 돌려지겠죠? 그때부터는 여기에 좀또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컬렉션이 뭐 그렇게 안 좋다, 효과가 그렇게 적다, 투자 대비 효율이 적다라는 이제 관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거는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지금 또 오히려 보면은 생각해 보면은 과금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요런 거 하나하나라도 챙겨 가려고 하거든. 물리 방어력 이런 것도 챙겨 가려고 할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차이가 있으니까 데미지 올라가고 이런 거.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주문서도 어떻게 구하기 좀 힘들고 비쌈에도 불구하고 구매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럼 저는 이 아이템들, 이 작은 아이템들, 얘네는 쌀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냥을 해가지고 이 거래소에 올릴 텐데, 다만 이 주문서, 강한 주문서는 오히려 더 비싸질지 않을까. 이 수요는 이제 강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그만큼 지르잖아. 이또 강화를 하다 날아간단 말이야. 날아가면 또 강화서 또 사고 하면은 강화서가 거래소에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메말라 버릴 정도로 귀해질 거다. 그러니까 주문서를 좀 목적으로 사냥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도감에도 이 강화서를 떨구는 애들이 또 찾아보면 좀 있거든요. 찾다 보면은 뭐 말썽 이렇게 약한 데도 보면은 해변 여기 있을 거야. 마법사였던가 저격수였던가. 보시면 이렇게 주문서 이런 거 있죠. 강신구 마법 주문서 이런 거 이제 강화 주문서가 낮은 쪽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저는 이런 쪽을 좀더 노려본다면, 이건 이제 어떤 시장의 논리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으면은, 사람이 많다는 건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이제 그걸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공급이 적으면은, 가격이 비싸지는 거죠. 지금 이 물류 대란, 세계적으로도 물류 대란 되게 큰 이슈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막 인플레이션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똑같을 거야, 사실. 이것도 시장이거든요. 리니지를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즐기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하는 느낌. 내가 주식 시뮬레이션 한다라는 느낌으로 하면 재밌지 않을까. 내가 이 저평가된 이 가치주를 다 찾아가는 그런 재미. 전좀 그런 게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또그 다음으로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템이 잘안 나온대. 징징댄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데나도 좀 너무 수요가 이제 폭발적인데 그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다. 이제 아데나를 보통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교환소에 보시면 카드 뽑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있던 어떤 시스템이고, 소모품도 예전부터 있던 시스템이긴 해요. 마켓에서 이제 아데나로 살수 있는 건데. 근데 요거를 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예전에는 린투엠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매일 이걸 다살수 있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숙제 없어, 숙제.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너네가 이 정도 돈은 무조건 하루에 이 정도는 벌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이 게임을 할수 있게 하도록 잡아두는 그런 장치였단 말이지. 내가 무조건 이걸 사야 이제 이득이니까. 나중엔 무조건 이걸 써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드웨어 수급이 적다 보니까, 이게 그 린지 W의 뭐그 개발자들의 의도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그냥 파악을 하고 있어요. 선택을 하는 거지. 선택과 집중이라는 거지. 너가 6기 마법 주문서가 가격이 더뜰것 같으면, 그러니까 더 어떤, 지금 30만 아데나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면 이걸 사라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저는. 모든 걸다살 필요는 없어. 내가 지금 보시면 이거 3개 사면 90만이고 이것도 3개 또 사면 120만이거든? 하루에 120만 못 벌어. 못 벌면은 내가 정해야지. 뭐가 더 나한테 필요하겠나. 이 선택과 집중을 할수 있게 어떤 좀 우리한테 이 선택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는 건 아닌가. 너무 내가 너무 이 희망 회로를 돌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난 너무 좀 긍정적이죠 제가. 아무튼 요런 거죠. 이걸 다못사 니네가 보시면 30만 원짜리 10개면 300만 원이거든. 이거 다못 사거든. 선택을 하는 거지. 난 선택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템이 안 나온다는 것도 반대로 그만큼 또 어려운 거니까 그걸 또 나왔을 때는 그 희열이 장난 아닐 거란 말이지. 지금 우리가 다른 게임들을 하다가 이 게임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다른 게임은 빨간색 아이템도 그냥 심심찮게 떨어지는 그런 게임들이 많은데, 이 게임은 파랑템도 되게 귀해요. 진짜 가치가 정말 큽니다. 지금 거래소 닫혀 있어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거래소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희귀 아이템 하나의 가치가 4천 다이아예요. 4천 다이아면, 지금, 얼마냐면, 4천 다이아 지금 봅시다. 내가 재화를 산다 쳐봐. 4천 다이아면 11만원짜리야. 핫템 뜨면 11만원 버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이제 희귀템이라서, 그만큼 성취감이 또 좋을 수 있다. 그냥 색깔만 좀 우리가 보던 거랑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자면, 그 NC 분들이 되게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여 계세요. 그 대기업 아닙니까, 그게. 돈도 많이 벌었고, 그리고 돈이 많이 벌린 만큼 인재를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서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분들 많아요. 수학 잘하시고 이런 분들. 그래가지고 막또 과학자, 뭐 인간심리학자 이런 분들 데려와가지고 이런 거 이제 세팅을 한단 말이야. 수치나 이런 거. 이 사람이 하루에 벌수 있는 뭐 돈에 비례해서 이 사람이 벌수 있는 어떤 얻을 수 있는 행복감 이런 것도 계산해가지고 이 게임을 계속 지속적으로 오래 할수 있게 만들고 과금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똑똑한 분들이 설계를 했는 건데 뭐 저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재미는 충분히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하우가 있잖아. 리니지가 지금 뭐 24년 됐다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득템하는 그런 재미를 느꼈던 그 리니지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제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된다 봐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다른 거뭐 과금 이거는 패키지가 또 무기 패키지가 나올 수는 있어. 또 그럼 NC가 NC 하는 거지. 그럼 저도 그냥 손절할 거예요. 15만 원 질렀지만. 가차없이 가야죠. 지금은 저는 그냥 뭐, 또 해보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또 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디아블로. 요즘 디아블로2 잘 나가잖아요. 디아블로2 레저렉션 뭐 서버 터지고 난리 났는데,
사실 비슷한 게임이죠. 탑뷰이기도 하고, 몹이 확률적으로 좋은 아이템을 떨구고, 그걸 우리는 계속 돌리고, 사냥을. 그런 말도 있어요. 그 디아블로 개발자가, 자기는 디아블로를 파친코에서 이제 착안을 해서 가져왔다. 좋은 아이템이 떨구고,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계속 이 슬롯 돌리고 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파친코는 도박이고, 이건 좀안 좋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지만, 결국 이 빠친코도 왜 하겠습니까? 사람이 이게 행복감 느끼는 거야. 내가 재밌어 하는 거야. 우리 뇌는 그렇게 설계가 된 거야. 우리가 뇌가 좋아하는 건데, 내가 좋아하는 걸 내가 하면 안 되나? 라는 것도 좀 있어요. 이게 이제 과해지면 중독이고 힘들어지고 이런 건데,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냥 결국 리니지도 그냥 득템의 기쁨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게임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 15만 원, 내가 뭐한 달에 한 2, 300 벌어. 15만 원 딱 시작해놓고, 다음엔 돈안 써. 이렇게 만들어주면 좋겠지만, NC는 또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다는 말이지. 한달 재밌게 놀면 되는 거야. 아무튼, 그래서, 저는, 랭킹도 지금 24등 됐고, 낮에는 22등이었지만, 좀 전에 바뀌었습니다. 충분히 뭐 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도 들고,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재밌어요, 일단.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좀 반박을 이렇게 하고 싶고, 그다 이게 이제 디아블로랑 또 다른 거는 디아블로는 손맛 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죠. 내가 위급한 상황에서 빨리 움직이고 뭐 이런데 리니지 W 해보면 처음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동할 때 무슨 턴제처럼 움직여요. 예, 되게 내가 움직이려고 하면 한 1초 뒤에 움직여.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움직이면 딱 끊어져서 움직이죠. 애니메이션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이건 기술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 W니까 월드니까 대만 러시아 막 각국 유저들이랑 같이 한 서버에서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 대기열 같은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서버에 문제가 있거든. 서버가 이 패킷을 받았다가 뿌려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 이거를 이제 조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끊김없게 오히려 끊김없게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예. 이제 이 득과 실이 있을 텐데. 득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해외 유저들이랑 경쟁을 하고 리니지를 진짜 제대로 즐길 수 있다라는 게 장점일 건데 단점은 좀 이런 리얼타임 액션은 아닌 거죠. 턴제라고 봅니다, 저는. 내가 스킬을 누르면 조금 지연 시간이 있지만 이게 이렇게 도는 거죠. 예전 게임들은 내 PC랑 이 NC의 서버랑 한 0.1초 단위로 막 패킷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럼 되게 빨리 왔다 갔다 하죠. 그럼 처리량이 되게 많아. 1초에 처리할 게 10번을 처리해야 되죠. 0.1초니까. 근데 이거를 한 0.5초 혹은 1초로 되게 늘렸어. 그럼 내가 이제 입력을 이렇게 해놓으면 컴퓨터는 입력을 기억해 놨다가 NC한테 1초마다, 정각 그 1초마다 딱딱 한 번씩 보내는 거지. 그럼 NC의 서버는 얼마나 부하량이 적게 들어가겠어요? 10배로 적게 들어가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이 NC의 서버의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모바일이라는 점도 있고, 월드라는 점도 있고, 이런 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그 개발자들은, 아, 이게 좀더 우리가 얻는 게 득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건 좀,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고, 사실. 이런 이제, 모바일 게임이고, 오토 게임이라서, 이 자동이잖아요? 디아랑 다르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좀 머리를 써야 되지 않을까. 이 시간에. 그냥 자동하면서 구경하는 것도 재밌어. 다마고치처럼. 저는 이제 이런 거 재밌더라고. 거래소도 계속 보고, 도감에서 내가 뭘 구하면 될까. 도감이 되게, 이제 정보가 정말 많아요. 하나씩 눌러봐야 돼. 이걸 일부러 이렇게 설계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좀 보기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전리품에서 뭐가 뜨는지, 봐봐, 이런 것도 있어. 얘네 좀 노린 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전리품 탭을 해놨잖아? 이거 눌렀지? 그럼 전리품이 떴으면 좋겠어. 내가 궁금한 건 전리품이지, 정보가 궁금하진 않아, 사실. 정보는 한번 보면, 아, 얘가 무슨, 속성이 뭐구나, 물이구나, 뭐 타입은 뭐 언데드구나 이런 거는 한번 보면 기억을 해요. 근데 전리품은 잘 기억을 못하죠. 아 내가 여기서 아 얘를 사냥을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가 특히 그렇거든요. 아 이게 뭐가 나오는구나 보면서 계속 보면서 이게 시간이 한 번이라도 더 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좀더 많이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할수 있게 사람들의 시간 돌려놓고 이걸 계속 보는 거죠. 아, 이 아이템 먹고 싶다 이러면서 계속 보고 어떤 애를 사냥해야 더 좋을까 이런 고민 이런 고민의 재미를 주는 게 이런 게임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좀 재화가 늦게 풀린다. 그러니까 좀 뭐랄까 루팅하기 힘들다. 루팅하기 힘들고 뭐 이제 상점에서 아이템도 안 팔고 이런 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컨텐츠의 소비 속도를 좀 늦추는 목적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까지 제가 린투엠밖에 안 해봤지만 리니지는 린투엠이 딱 그랬거든요. 린투엠은 두 달인가 세 달인가마다 시즌이 나왔어. 그래서 되게 막그 새로운 패키지도 너무 많이 나오고 그걸 따라가기에는 과금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를 안 하게 하려고 일부러 이 컨텐츠 소비 속도를 늦춘 거야. 그러니까 늦추게 되는 만큼 그런 패키지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패키지가. 그리고 지금 뭐 마일리지라든지 이런 그 핵가금러들이 뽑는 뭐 전설 변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그런 그 격차를 되게 오랫동안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어떤 이런 패키지를 많이 안 팔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소가금러들은 그냥 저같이 소가금러는 15만 원 쓰고 계속 쓰는 거야. 그냥 한세 달, 네달 하다가 한번 또 괜찮은 패키지 나오면 한번 쓰고 돈을 쓰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 게 아닐까라고 희망 회로를 좀 돌려봅니다. 저는. 오히려 어떤 아이템이나 수급 같은 아이더나 수급 같은 거를 전체적으로 다 사냥해서 얻게 만드는 게좀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본연의 리니지가 되려고 하는 거 아닐까. 변신이 좀 아쉽긴 하죠. 변신 같은 것도 좀 이제 뽑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시면 도감에서도 얻을 수 있긴 해. 이것도 장점이라면 장점이거든요. 보시면은 이런 이제 얘네를 잡으면 희귀 변신 카드를 주고 막 이런 게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그냥 변신 보스를 잡으면 변신 그 영웅 변신을 주기도 하거든요. 뭐였더라? 글루디오 영지인가? 데스나이트. 이거 보시면 진 데스나이트 변신 카드를 그냥 줘요.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죠. 일단 이 재료가 뭐몇 번을 8번인가 먹어야 되긴 하지만, 아무튼 유저들이 노력을 하면 얻을 수 있게 만들어 놨다는 것도 큰 장점인데, 이거는 차치하고, 격차가, 그러니까 딱그 정도만 나도록 만들어 놓은 거지. 다른 거가 개입되지 않고, 변신, 그리고 인형. 이거는 우리가 NC가 얘기하는 거지. 아, 이거 정도는 우리가 양보를 못 하겠어. 이거는, 우리가 지금껏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래도 혜자로 만들긴 하겠지만, 이거 안 하면 우리가 주식 방어가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껏 우리가 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쩔 수 없다. 미안하다. 정도로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껏 리니지 하는 사람들은 저는 그랬거든요. 린투엠 할 때도. 그래, 핵가금러들은 그냥 핵가금러들의 어떤 그런 세상이 있으니까 나는 거기 참여하지 않겠어. 그냥 나는 내 사냥하고 하겠어. 그 사람들이 그냥 전략판, 우리 전략판도 똑같잖아, 사실. 조금 다르긴 한데, 핵가금러는 그냥 핵가금러잖아, 사실. 그 사람들이랑 우리가 싸워서 이길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조금이라도 피해주면 좋은 거고, 기분 좋고, 그런 거라서. 딱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아무튼, 긍정적인 거는 그 컨텐츠 소비 속도를 너무 빠르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떤 과금을 하지 않도록 만들면서, 이 게임 내에서 어떤 이 파밍의 즐거움을 좀더 많이 주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 핵가금러들도 아이템 파밍 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지금 뽑혀져 있는 게 변신이랑 인형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무기나 아이템 이런 거다 구해야 됩니다. 지들 다. 스킬도 구해야 되고. 스킬 같은 것도 예전에 보면 이벤트로 다 팔았어요. 그렇게 이제 그 어떤 컨텐츠가 소비 속도 빨라가지고, 그걸 따라하기 힘들었었던 게, 분명하죠. 이게 뭐 소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리니지의 똑똑하신 분들, 포항공대, 뭐 이제 카이스트, 서울대 나오신 분들이 야 얘는 무슨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냐, 지금 우리 패키지 준비하고 있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좀 믿고 싶네요. 일단 리니지가 초등학생 때 이제 나왔던 게임인데 그때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 어린 마음에. 엄마한테 이제 엄마 폰으로, 그때 19세 게임이었으니까 엄마 폰으로 이제 결제해가지고 한두 시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좀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월드에서 좀 인기 얻어가지고 글로벌하게 나가는 게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또 본론으로 넘어와서, 저는 일단은 리니지랑은 예전 리니지 어떤 클래식함을 좀 가져오는 게 노력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건 이제 과금 이벤트 같은 게 적다라는 거고. 아이나사드 없잖아, 아이나사드. 우리가 이제 레벨업하고 아이템 먹으려면 퍼센티지로 뭐 아이나사드 있어가지고 막 깃발 있고 이랬거든요? 깃발인가 무슨 깃털인가 있어갖고. 요거 맨날 채워줘야 돼. 되게 비쌌거든요? 아이나사드가 없다는 것도 뭐 조금 긍정적인 면이고, 그리고 사실 뽑기가 재밌잖아요. 뽑기가 또 없으면 또 없는 대로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뽑기 하려고 게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 니즈 채워줘야지. 너무 내가 너무 긍정적인가? 근데 저도 뽑기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걸 이제 분명 이제 수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뽑기를 하지 않는 것뿐이지. 예. 일단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요즘에 광고 문제, BJ 문제, BJ들이 이 돈을 억대로 받아가지고 그걸 과금에 쓴다.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그게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NC 입장에서 봅시다.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BJ들 뭐 지금 뭐 불독인가 뭐 그런 분들 어차피 할 거였어. 어차피 할 거야, 이 사람들은. 그죠? 어차피 할 거고, 어차피 과금할 거였어. 이슈 되니까,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 W 할거 아니야, 일단은. 과금도 할 거야, 무조건. 과금 컨텐츠로 하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 있죠? 뭐, 환불을 해준다. 아니면, 계약에서, 뭐, 과금을 이 정도 하도록 이제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으니까, 얘기는 뭐, 못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런 심증만 있는데, 확실하지 않으니까. 넘어갑시다, 그러면. 그러면 또 반대로 또 보면은, 그 리니지 막 맨날 욕하는 사람들이잖아. 이제 그,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광고를 하는 분들이 워낙 많기도 하고, 욕하던 분들도 이제 광고가 그 거액의 광고라서 하게 된다는 얘긴데,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 이 NC가 이미지가 실추가 된게 보통 그런 사람들이 욕을 하기도 분명 있거든요. 욕을 하는 것도. 그런 사람들이 좀그 팬덤이 크니까. 그 팬덤이 다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잖아. 게임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을 이제 잡게 되면은 이미지의 어떤 이득도 많이 될 거라 생각했던 거는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면 욕도 안 됐지. 어차피 내가 그 광고, 거액의 광고 계약금을 줘도 어차피 그 사람들은 뽑을 거였어. 어차피 돈을 쓸 거잖아. 그러면 뭐지 된다? 매출이 된다. 응? 매출에 잡히는 거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1억이라도 더 줬어. 그럼 그 사람 1억 그냥 게임에 쓸거 아닙니까? 딱 봐도 아 얘는 쓸것 같다 생각 안 드세요? 네, 저는 그 사람들 보면 막 대출해서라도 막 하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보면은 어차피 줄일 거니까 써야 되는 광고비를 집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 저는 아예 다른 뭐 TV 광고 이런 거에 좀 많이 투자할 바에야 그 사람들 진짜 실제로 게임하는 사람들 그 게임하는 사람들이 보는 유튜버 뭐 BJ 이런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면은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런 문제도 있죠. 거기서 나오는 게 이제 고가 급러들이 이제 많이 있으면 터 인플레가 극대화돼 가지고 서버가 망할 수도 있고 막 이렇다는데 이거는 그게 확률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BJ가 없었어도 과금을 많이 하는 그 어떤 큰 손들이 왔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 BJ한테 광고를 안 줬더라도 그 BJ가 그냥 지 돈으로 뽑기를 했을 수도 있어. 그냥 그랬는데 1억 정도 더 하게 만들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득과 실을 따졌을 때 그냥 이게 이득이다. 이게 계산적으로 봤을 때 좋은 거야.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뭐 재밌고 뽑기야 포기하면 되는 거고 주식 투자처럼 아까 드린 대로 정보 찾고 드랍템 가치를 좀 미리 같이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것도 재밌으니까 뭐 랭킹 같은 것도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막 긴장됩니다. 제가 22등이었는데 떨어졌잖아. 또 얼마나 떨어질지 내가 좀 과금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떨어질 거라 보거든. 확실히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아무튼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저는 헤비 과금으로 이길 거라는 생각은 전혀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여러분들 혹시 뭐 기질 진다든지 아니면 내 어떤 한도를 넘어가는 과금을 해서 뽑기를 하겠다 이런 건전좀 비추하고 싶습니다. 특히 이 게임은 마일리지가 없어요. 일부러 이렇게 린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얘네가 NC가 너네 과금하지 말라고 만든 것 같아. 난 내가 봤을 때는 너네
머리를 굴려봐라. 어? 요게 니네가 지금 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냐? 라고 하는 거지. 근데 하는 사람들은 억대, 수십억대 자산가들이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뭐, 억대로 뽑아가지고 드스를 뽑던지 이런 거는 상관없어. 계속 그 사람들은 상관없어. 왜냐? 그 사람들한테는 우리한테 한, 우리가 제가 뭐, 1년에 막 3, 4천을 번다. 3, 4천 벌어서 한 2, 300 썼다. 정도의 개념일 수 있잖아.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은 딱그 정도가 적정선인데, 우리한테는 적정선이 아닌 거잖아. 무리하지 맙시다. 무리하시면 절대 안 돼요. 딱 요 게임은 15만원 써도 충분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근데, 얘네가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이건 원래 있었거든? 원래 있었던 어떤 패키지인데, 이거를 팔아먹기 위해서 아데나와 어떤 아이템의 수급이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요게 너무 해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반대로. 너무 혜자입니다. 이게 잘 아이템이나 아데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게 고강을 해야 되는데 강화가 이미 64가 됐으면 이게 주문서만 해도 몇 개야 지금 이거 보시면 6강, 4강 이렇게 돼 있잖아 세트가. 그리고 이 아이템도 초반에 구하기는 힘들잖아요. 며칠 걸릴 거 아닙니까? 랜덤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33,000원짜리를 팔기 위해서가 아닐까. 딱이 정도만 가금하게 만들라고. 너네 딱 15만원만 써. 이 정도는 좋잖아. 이 정도면 우리 즐길 수 있잖아.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저희 얘기는 생각보다 얘기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2021년에 뭐 그래픽이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뭐꼭 그래픽이 좋은 게임이 재밌는 게임은 아닌 거고 보이는 게 좋아야 하면 소설책은 영화 산업에 이미 뒤쳐져 가지고 망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책도 책만큼의 어떤 그 가치가 있고, 어떤 책을 읽는 그런 느낌이 또 좋은 사람도 있고, 좋잖아요. 2D 게임과 3D 게임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2D에서 내올 수 있는 어떤 게임, 그리고 모바일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재미, 또이 사양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즐길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그 서든어택이 그래픽이 안 좋으니까 좋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냥 사양이 안 좋은 컴퓨터도 게임을 할수 있다는 거, 서든어택. 그래서 서든어택이 그렇게 점유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FPS 게임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게임을 이렇게 막 고상으로 만들지 않는 거죠. 그런 거라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게임들이. 그리고 뭐 저는 나름 느낌을 잘 살렸어요. 일단은 UI나 폰트 같은 것도 되게 깔끔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잘 이렇게 보시만 흔적이 남아요. 나와요. 이런 것도 이런 기능 보시면은 이거 손으로 이렇게 마우스보다도 손으로 이제 클릭하기 좋잖아. 이게 워낙 모급이 작다 보니까 이런 범위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집어준다는 거지. 얘가 알고리즘 같은 게 이제 적용이 돼가지고 최대한 내 손에 엄지손가락 이렇게 집었을 때 얘네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아무튼 이런 고심한 흔적도 보이고 저는 되게 노력을 잘 많이 넣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기존에도 리니지가 좋았던 그 타격음이나 BGM 같은 것도 되게 좋고, BGM 뭐 전설적이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아트풍이나 이런 게 전혀 이질감 없고, 어떤 중세 판타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저는 잘 살려냈다. 좋은 점수 주고 싶어요. 꼭뭐 3D, 풀 3D에다가 막 머릿결 휘날리고 이런 게 다가 아니라 봅니다, 저는. 트리플A 게임과는 또 이제 차별성이 있는 거죠. 다른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과 한꺼번에 필드에서 전쟁도 하고 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되게 사양이 낮을 수 있다 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을 이제 고려를 한 거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총평하겠습니다. 리니지 W 정말 망겜인가? 가금 요소는 창렬일 수도 있다. 오히려 창렬인 게 좋다라고 생각해요. 전 근데 포기하면 되니까 포기하면 편해. 14만 3천 원딱 요거 쓰면은 누구나 그냥 14만 3천원 쓰면은 초반에 랭킹 22등 한다고. 그래서 그들의 메시지는 아 미안하다 우리가 이거는 매출을 어쩔 수 없다. 좀그 자산가들이 또 써야 될거 아니니 돈을. 그래서 그들을 위한 패키지 이 12일의 뽑기다. 너네는 좀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좀 있는 게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 패키지 뭐 이런 킬 패키지 이런 게 없어가지고 너무 좋고 그래서 저도 뭐 리니지라는 어떤 이 IP에 되게 관심이 많았었고 저는 그 만화책도 봤었거든요 어릴 때
그 스토리가 재밌어요. 뭐 순정 만화처럼 생겼는데 스토리는 또 판타지라 가지고 재밌게 봤었던 그런 만화책이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NC가 그렇게 NC한테 좋은 감정은 없지만 지금 링투엠에 저희가 받았던 300만 원은 그냥 의미 없이 날아갔지만 앞으로 또 잘해주면 재밌게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앞으로 그럼 행보를 좀 지켜보고 또 어떻게 될지 좀 판단을 해보죠.